계절에 따라 변하는 나무의 색들,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뀌는 해와 달, 그 모든 상황들이 제 작업의 원천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채색화 작업을 하고 있는 한국화가 이영지입니다. 제가 나무를 그리게 된 계기는 나무가 인간의 인생과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. 정말 보잘것없는 점에서 시작을 해서 이어지면은 선이 되고, 그리고 선들이 모여서 면이 되고, 그 면들이 확장되어서 하나의 공간을 이루는,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말 한 화면에서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유를 창출해내는, 그게 인생이랑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나무 한 그루만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해보고 싶었어요. 밑작업이 된 한지 위에 가느다란 세필로 이파리들을 하나 둘씩 그려나가기 시작을 해요. 그래서 나무가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채색을 들어가게 되는데, 분체를 일일이 갈아서 아교와 혼합해서 그 이파리들 안을 채우기 시작하는 거죠. 나뭇가지 완성이 되면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모든 소재들을 사용을 해서 그림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. 가령 새라던가 잔디 위에 있는 꽃들,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달들, 제가 표현하고 싶은 모든 소재들을 다 구성해서 화면을 완성하게 됩니다.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 중에 저는 가장 힘듦을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. 나무로 새로 모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뒷배경에 거의 티 나지 않는 그런 묻어남 속에서 제가 거쳐온 그런 힘듦, 그걸 표현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, 마른 붓질을 그 울퉁불퉁한 정리되지 못한 그 선들을 보는데, 아, 내가 정말 힘들 때 겪었던, 하지만 갈 수밖에 없는, 가야만 하는 그런 길이 아닐까 생각하다가 그 작업을 하게 되었죠. 제 작업을 보시고 그냥 편안하게 즐기셨으면 좋겠어요. 누군가에게는 과거의 회상, 그리고 현 내 모습,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미래에 대한 설레임, 기대감, 이런 감정들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.